치포 치포를 타고 떠나요. 헤이야 나르와 함께 떠나요. 치포 치포 치치포 신나는 여행 치포 치포 치치포 치포. 치치포 포치 비행기로 변신! 아, 아니 어디로 가길래 비행기로 변신을 해? 혜야, 다루,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자. 겨울 이야기. 와, 필리핀? 그럼 따뜻한 나라로 갔단 말이야. 아우 치포. 치포는 어디든지 가지, 변신도 척척하지. 아, 너무너무 갖고 싶다, 진짜. 어우, 더워라. 더워. 우리나라는 겨울이야 춥지만 필리핀은 매일매일 더워. 그렇구나. 재원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재원이가 그러는데 재원이 사촌 형이 필리핀에 살고 있대. 같이 왔으면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 다루랑 혜아랑 친구들 모두 함께 오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근데 치포! 저게 뭐야? 필리핀의 민속 춤 티니클링이야. 대나무로 놀이도 하면서 춤을 춰. 재밌겠다. 그런데 우리 동네 누나들은 고무줄로 저렇게 놀던데. 치포, 그럼 우리 고무줄 놀이하는 데 가보자. 좋아. 치치포포 치포. 정말 고무줄 놀이랑 티니클링이랑 비슷하다. 우리도 고무줄 놀이 하자. 추워. 아니, 얼마나 재밌길래 아직도 치포를, 치포가 언제 왔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쟤네들 뭐 해? 추운데 괜찮나? 괜찮다 이거지. 정말, 정말. 아, 그러면은 추위를 막아준 걸 봉인해서 해야 다루가 추워가지고 글자를 못 찾게 하면 되겠다. 천재, 천재. 아, 천재. 아우, 추워, 엄청 추워. 오늘 다시 왜 이렇게 춥냐. 아유, 추워라. 봉인을 시작해야겠다. 장갑. 목도리. 목도리. 모자. 모자. 코트. 코트. 봉인. 와. 내 목도리. 아우, 봉인만 하면 내 것도 사라져. 내 것만 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아유, 바보. 아차.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치포의 힘이 떨어질 때까지 잠깐만 있다가 나가야겠다. 해야 다루도 지금 글자 못 찾을 걸. 밖에 얼마나 추운데. 아우 추워. 아우 따뜻하다. 아 추워.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콩이 또 한글을 보고 있는가 봐. 치포. 다루야, 빨리 봉인된 글자부터 알아보자. 알았어. 발에 기운을 받아 바로바로 한글 하늘. 장갑.
목도리 목 도 리 모자 모 자 코트 코 트 지퍼는 어떻게 됐지? 와! 봐! 나는 한 그릇 먹고 다시 힘이 났지.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바닷속 여행을 해볼까? 스노클링으로 변신! 치치포포 치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대체 해안하루 지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게 뭐야? 어? 어린이와 과일? 어디? 어린이에게 과일은 매우 좋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도 괜찮아 보이는데. 과일이 좋아. 정말 많다. 엄마가 많이 싸주셨어. 다 같이 나눠 먹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랑? 어? 감이다. 난 감도 좋아해. 난 사과. 맛있는 사과 먹고 싶다. 난 귤을 제일 좋아해. 새콤달콤하고 또 감기에도 좋아. 옛날에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가 귤 껍질 차를 만들어주셨는데 금방 나았어. 맞아.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아. 우리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먹자. 그럼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좋아. 지포. 예! 친구들과 과일 먹으러 출발! 역시 맞았어. 해야다루가 몸이 튼튼한 이유가 바로 과일 때문이었어. 그럼 과일을 없애버려야지. 하! 한 그릇 봉인하면 지포의 힘을 빼앗을 수 있지. 힘이 없는 지포는 내 거. 하하,
그렇다면 봉이는 시작해볼까? 사과. 사과. 포도. 포도. 감. 감. 귤. 귤. 봉이 구하. 아, 참. 아우,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춥지? 어우, 춥. 우리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신나게 놀자. 맛있겠다. 어, 우리 과일. 어, 안 돼. 하루, 혹시. 응, 우리 빨리 치포한테 가보자. 다루, 어서 봉인된 글자를 보여줘. 알겠어. 달의 기운을 받아 다루다루 한개 가득. 사과. 사. 과. 포도. 포. 도. 감. 감. 귤. 귤. 해야 서두르자. 어, 가자. 뭐야? 여기 과일 왜 이렇게 많아? 이 사실을 알면 해야 다루가 당장 여리로 달려올 텐데. 안 되겠다. 이 과일들은 다 추가야겠다. 어? 아이고, 이거 어디서 여기 찾아? 과일이 있을 것 같아. 뭐야? 여기 사과 있어요? 사과 없는데. 그럼 포도는요? 포도도 없지. 감하고 귤도 없어요? 없어! 저리 가! 큰일이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아이고. 어? 와, 사과다! 사과. 그래도 다행이야. 하나를 찾아서. 우리 서두르면 나머지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자. 어, 저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귤 드세요. 귤 껍질 차도 좋아요. 뭐? 귤이 감기에 좋다고? 에참. 근데 귤은 봉인했는데. 아니지. 똑똑한 애들이니까 알아서 봉인을 풀겠지. 근데 이상하게 해야 다루가 자꾸 봉인 푸는 걸 기다리게 되네. 읽어볼까요? 사과. 포도. 귤. 참 잘했어요. 진짜 좋아. 맛있어. 난 과일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과일 여행 떠나볼까? 우와! 치치포포 치포! 예, 신난다! 변신! 내가 감기만 안 걸렸어도! 과일 먹고 건강해져서 다음번엔 꼭 지포를 갖고 말겠어. 구! 치치 퍼퍼 치치 퍼퍼 치.